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화자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드론인데요. 무게가 좀 나갑니다. SJRC의 신형 제품 F11 4K Pro라는 제품인데요.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포함된 제품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일단 고급져 보입니다. 가방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안에 구성품을 보게 되면 이제 드론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종기가 있습니다. 조종기와 그리고 추가 배터리 하나를 더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 지퍼를 열게 되면 설명서가 있고 여분의 블레이드하고 이제 케이블, 전원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뺄수 있는 뭐 이런 렌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보게 되면 폴딩 제품이에요. 날개를 이런 식으로 필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가지고 다니기가 좀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의 크기를 본다라고 하면 가로가 45cm, 세로가 45cm, 높이가 한 8cm 정도가 됩니다. 접었을 때는 17.6 정도, 그 다음에 10.5, 그리고 높이는 변함이 없죠. 8cm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585g이고, 2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520g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옆에를 누르면 나오게 되는 거고, 요 단자는 이제 충전 단자, 안드로이드 5핀을 꽂으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모터는 중급 드론처럼 이제 고급 브러쉬리스 모터가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신형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캡을 항상 뺄 수가 있고, 요게 이제 4K가 들어갔고 여기 이축 짐벌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입문용 드론이라고 이제 SG906 프로를 설명을 드렸는데, 입문용 드론에는 이제 3대장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SG906 프로 2, 그리고 두 번째가 MJX의 B20EIS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이 SJRC의 F11 4K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세 가지 중에서 스펙상 모든 부분에서 SJRC가 가장 좋습니다. 프로2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우선 프로2 같은 경우에 최고 속도가 37km 정도가 되는데, F11 4K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47km까지 나옵니다. MJX B20EIS는 40km고요. 그리고 비행시간을 보더라도 프로2 같은 경우에 스펙상 26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 B20 EIS는 22분 정도가 됩니다. 조종거리도 1.5km, 그리고 이미지를 전송하는데 1.2km입니다. 그러니까 프로2, SG906 프로2 같은 경우에는 조종거리가 1.2km에 이미지 전송은 800m, 그리고 B20 EIS는 리모트하고 이미지 전송이 600m인데 얘가 거의 한두배 정도가 돼요. 방풍 레벨은 똑같이 한 7레벨, SG906하고는 똑같은데 B20 EIS는 방풍 레벨이 4레벨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벌이, 이축 짐벌이 들어갔어요. 이축 짐벌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SG906보다 얘가 이미지가 더 나쁜 거 아니야? SG906 프로 같은 경우는 삼축 짐벌이 들어갔는데, 얘가 EIS 기능이 없어요. EIS라는 게 뭐냐면, Electronic Image Stabilization이라고 해서, 왜 고프로 같은 데 보면은 기계식 짐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보정이 다 되잖아요. 제 영상에 고프로 8 이미지 보정 영상이 있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EIS가 여기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축 짐벌과 EIS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제가 오늘 영상을 봤는데 프로2보다도 훨씬 좋고 B20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영상 같은 게 SG90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은 2K, 그리고 사진은 4K로 해서 렌즈 자체는 4K였지만 좀 차이가 있었는데, F11 같은 경우에 이 4K 프로 제품은 둘다 4K입니다. 폰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미지가 저장되는 방식으로 한다라 그러면 2K인데,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카드를 꽂게 되어 있거든요.
이 메모리 카드를 꽂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동영상이 4K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4K로 볼 만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2K 정도가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듦새를 본다라고 그러면 얘가 906 프로 2보다 견고해요. 견고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좀더 나가는 것 같고 실제 만듦새 자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용 드론 3대장 중에서 사실 맏형의 그런 위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점도 오늘 날리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이미지나 동영상 촬영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입문용 3대장 중엔 얘가 가장 좋다. 근데 요거의 단점은 헤드리스 모드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 이착륙 기능이 없습니다. SG906 같은 경우에는 요 조종기를 본다라고는 요쪽에 그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드론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얘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페어링을 하고 나서 얘를 그냥 쭉 올리고 있으면 이제 뜨고, 내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건데, 얘를 누르다 보면 이렇게 조종기가 바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좀 흐트러질 수 있고, 헤드리스 모드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했는데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주반 방향에서는 드론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드론에 대한 조종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영상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보호 필름이 있어서 그런데 요거 벗겨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접었다가 펴는 방식. 요 조종기에도 요런 식으로 금속성이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요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끼워져 있었고요. 요거는 emergency stop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체가 조종이 안 된다 그러면 얘를 이제 꾹 누르고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얘가 모터가 멈추게 되면서 드론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이제 키는 거고, 얘는 return to home 기능. 그리고 얘는 카메라의 앵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쪽으로 해주면 이제 카메라가 밑으로 가고, 얘를 올려주면 위로 가고, 그리고 얘는 화각을 잡아주는 버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주게 되면 동영상 촬영, 얘를 눌러주게 되면 사진입니다. 잡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비행 전에 간단하게 해야 될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을 평평한 땅바닥에다 올려두시고 전원 버튼을 꼭 눌러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의 전원 버튼을 꼭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깜빡깜빡거리다가 조종기와 드론이 연결이 되면 이 깜빡임이 멈추게 되고 하얀색과 파란색 불빛이 점등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앱에 들어가 주세요. 앱에 들어가서 설정 부분에 와이파이를 잡아야 됩니다. SJF Pro 요 부분이 뜨게 되거든요. 얘를 눌러주게 되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나와서 기존에 깔아둔 SJRC-EF Pro 앱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은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1시와 11시 방향을 동시에 밀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때 칼리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드론을 해주면 이제 수직 방향으로 돌리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드론을 바닥에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칼리브레이션이 끝났고 이제 드론이 GPS를
외부에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긴 실내니까 아직 안 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를 잡으셔야 돼요. 자이로스코프는 이제 좌우 이렇게 흔들린 부분들을 잡는 부분들인데, 얘는 이제 11시에서 1시 부분으로 동시에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이로스코프가 OK가 이제 잡혔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드론이 GPS를 잡게 됩니다. 외부, 근데 실내는 당연히 GPS가 안 잡혀 있으니까 Waiting for GPS Signal이라고 떠 있죠. 야외에 나가시게 되면 드론이 알아서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앱에 여기서 이제 Ready to Fly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거치는 요런 식으로 잡아서 하시면 편해요. SG906 프로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5시하고 7시 방향으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은 얘 프로그램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프로펠러가 안 도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 얘가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됩니다.